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클라우드9 대 크레이지 햄스터의 대결 32강 단판 승부 스플릿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바이퍼가 나왔습니다. 바이퍼가 나왔어요. 이번에 저희가 배제를 잠깐 해놔야 됩니다. 피스톨 라운드이기 때문에. 미드 컨트롤은 바이퍼. 여기 원에 깔려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야, 자, 뒤쪽에! 뒤쪽이에요. 트레이드 대기주! 이게 커요. 교환은 됐습니다. 일단 트레이드 됐는데 야, 무디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무디는 빠져야죠. 네. 헤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아, 아, 뭐야! 아, 무디! 야, 이거는 신도가 약간은 방심한 게 아닌가. 반응이 빨랐으나 소리 나자마자 바로 끝냈습니다. 자, 3대2. 이러면 클라우드9도 그쵸? 할만하죠? 그쵸. 장막도 아껴놨다 지금 깔았거든요, 일부러. 자, 리테이크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체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먼치킨이 썬데를 끊어내면서 배치가 네. 해제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었던 게 네. 브리치는 사실상 혼자서 성각폭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각수? 약간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자, 인파가 이러면 B쪽 막아주고 네, 시야 가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B쪽에 힘을 실었다라고 알기 때문에 리테이크 하려고 기다려보죠. 자, 이거 또 실수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CT까지는 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 측에서 리테이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지금 미드로 돌려야 돼요. 공격 측은 크레이지 햄스터가 그래서 지금 뒤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지금 브리치가 빠져있는 이유는 성화폭발 옆각에서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자, 신더도 잘렸고 바로 끊었습니다. 러지 나오자마자 반응 좋았어요. 공격측 포스바이 타이밍이어서 지면 안 돼요, 이거는. 맞아요. 자, 2대1. 트라이 혼자 남아있는 C9인데요? 네. 와! 그때가 너프를 당하면서 제트의 점프 피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땅바닥에 붙어서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변경점이 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배지가 잘렸고요. 아, 참았어야 돼요. 배지가 궁금해서 지금 B맨은. 나오면 먼치킨이 대기죠. 하나 데려갔습니다. 침착했어요, 그래도. 먼치킨 하나 데려간 게 크죠, 이거. 그렇죠. 하지만 배지가 B메인에서 지금 잡혔기 때문에 리테이크를 해도 지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 쇼트예요. 자, 네. 이렇게 총기가 안 좋으면 사실상 상대방 총기만 빼도 이득이거든요. 뭐 최대한 교환이라도 해주는 게 베스트일 텐데요. 자, 일단 그렇죠? 인원수는 4대3. 아그네스가 여전히 생존 중입니다. 아군이 한 명 오퍼가 있다 보니까 어 그리고 쇼트로 인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대결은 아~ 오퍼 이대로 마무리. 그래도 여전히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아 그럼요. 그림자가 간다. 자 어디에나 있지. 오벤 선수가 좀 키포인트거든요 지금. 네 인파가 네 일단 사이트 클리어했죠 이거는. 그렇죠. 뒤로 네, 왔고요. 머치킨 하나 더 봤어요 이거. 나왔습니다. 아~ 인파가 끝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Z가 오퍼를 통해서 길게 A맨에서 롱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악됐다. 자, 신경절도. 자, 근데 사이트를 그냥 들어가기엔 너무 힘들고요. 네. 그쵸? 이렇게 사이트를 나눠 놓은 다음에 바이퍼의 장막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잘라내야죠.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무디는 없는 상태에서 인파가 도약까지. 2대3.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자, 배지 혼자 남아있는 상태. 지고 와 바로 트레이드요. 자, 피스톨 라운드는 졌지만 그래도 이후에 라운드 계속 밀고 미드. 가면서 자 배치가 일단은 궁극기로 끊어냈습니다. 교환은 됐어요. 썬데이가 마무리. 그리고 아그네스의 오퍼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좀 계속 맵을 넓게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급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크레이지햄스터 입장에서는 하나씩 끊어먹자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지진강타까지 있는 상태라서 사이트 안으로 몰아놓고 한 번에 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브릿지 궁극기 있긴 하지만 공격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살짝 돌리는 선택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는 건 도야다! 이거는 진짜 많이 한 실수인데 우클릭 눌렀어요. 이거 자클릭이 네. 아니고 우클릭이었거든요. 네. 거리가 짧은 상태 저거리는 우클릭은 데미지가 12에 2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야 오퍼 이거 예 저거리에서 떨어뜨리고 이게 빡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뽁이거든요 뽁 저 우클릭 저거리면 뽁이에요 뽁 빡이 아니고 상당히 터지지 않았어요 예 네. 아, 너무 아쉽겠는데요 이거는 자 그래서 결국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고 트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자, 아쉬운 실수 이렇다면은
미드에 있는 총기라도 하나 획득하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총 한 자루 들고 가도 아 이득인데 아. 예, 주지 않겠다 썬데이 역시. 여기서 썬데이가 3킬 기록하면서 4대1까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삐 어떻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또 갈만하죠. 희망상 들어옵니다. 걸렸어요. 네 잡았고 근데 양쪽 다 또 서로 네 아. 시야가 다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트라이 선수도 브리치의 성광 포발 때문에 백사이트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였던 걸 보여주거든요. 서로가 네. 눈 가린 상태에서 아그니스가 먼저 발견한 것 같고 이러면 CT가 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측이 지난번 공격보다 좀 더 안전하게 피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사이퍼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자 해부 쪽에 무디도 네. 잘렸습니다. 비사이트 빠르게 뚫리면서 다 아, 정리가 되고 있는 중. 러즈 선수가 진짜 침착하고 착했던 게 네. 지금 미드 하단부 중앙 하단부에서 바이퍼 궁극기 독살구덩이가 끝나기까지 기다렸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지는 거 보고 아 바이퍼 진입했다 뒷각 제대로 잡고 각을 하나 지워준 게 지금 너무 편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사이트 한 곳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미드와 사이트 같이 흔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네. 지켜내지 못했고 오퍼는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오퍼는 그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잖아. 네, 흔히 말하는 제2금융 3사금융에서 끌어다 쓴 돈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는 스크린룸은 브릿지가 견제가 가능한 위치거든요 사실.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오, 좋아요. 충분해요. 하나 더. 아우 확실히 나왔죠. 네, 오퍼레이터의 너프. 너프가 안 됐으면 네. 아그니스까지 연결돼서 교환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죠. 교환이 된 거예요. 체감이 되네요. 네, 크레이지햄스가 영리하게 집어넣을 때 딱 들어가줬고 이거는 지진강탈을 아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4대3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테이크할 만하고요. 그리고 하나 잡으면 아그니스는 순풍이 돌아와요. 오! 자 그래도 잡아냈습니다 아그니스. 하지만 3대1 썬데이 혼자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 오퍼 다시 회수해왔죠. 그쵸? 이러면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오퍼레이트를 두 개를 쓸 것이냐 한 개를 쓸 것이냐 두 개네요. 와 그냥 뭐 두 개예요. 무디는 이번에도 헤븐 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저 덫을 제거했기 때문에 네. A 사이트하고 미드 사이트가 아 미드가 다 먹힌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배치가 러즈 끊어냈어요. 네, 배치가 A 메인 쪽을 잡아낸 걸로 보여주고 있고 자 일단 아예 탑라인들을 오픈 형식으로 오우 좋다. 정보 하나 얻었고요. 이러면 스크린에 CT 베이스 있다는 걸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A 사이트를 지금 이렇게 빠르게 갈 게 아니고 돌리는 선택도 나쁘지 않아서 30초 남았습니다. 이미 사실 벤트를 돌려놨기 때문에 크레짐스토가 천천히 했을 텐데 자 데미 장식 오우 야 아그네스까지 패치가 3명째 16 끊어내고 있습니다. 5대2 설치되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일단 1500원 벌어요. 아군이 네. 한 명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신더도 잘려있는 상태에서 야 하나는 내려갔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5대3 지금은 약간은 크레짐스토가 네. 정보 취합에 아쉬운 점이 있잖아. 아, 원인은 30초 남았습니다. 감옥 착도. 감옥 착도. 성업과 이제 아 위로 빠르게. 여기야. 자, 우리가 위쪽에 예 대기 중에 있었죠. 인파를 잘라줬습니다. 4대4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오. 자 이렇다면 바이퍼로 또 사이트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네 나눠 먹겠죠. 그렇죠. 나눠 먹겠죠 이제. 장마 반으로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는 와중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잡아 줬어야 되는 위치였는데 네. 이럼 러즈는 예, 빠져야죠. 예, 벤달 아껴야죠. 사실 이게 반을 가른다는 게 비롱에서 아니면은 사이트 뒤쪽에서 보이지 않게 한 조각을 가려주고 나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였는데 방금 네. 잘 가렸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좀 뺀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 스파이크 B사이트 쪽 진입 시도 중에 있습니다. 여길 지킬게. 이거 백사이트 있는 거 알거든요. 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명. 자 하지만 먼치킨 들어가는 순간 어차피 이쪽 가게는 성화포발가 여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치킨 딱 붙어있는 거고요. 그렇죠. 빠질 순 없습니다. 이미 걸린 상황에서 좀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붙어야 돼요. 그렇죠. 우죠? 네 위쪽에 들어와! 이걸 끊어냈습니다. 신경들도까지 위치는 봤어요. 위치에 궁극기 써주면서 네. 네. 스파이크 다운. 근데 문제는 이제 배지의 움직임이거든요. 3대3 자 위치 대략적인 정보는 전해주고 아웃이 되었습니다. 먼치킨 아그니스가 버텨주면은 뒷각으로 지금 CT 돌아오는 거 배지가 미니맵상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운드 들었어요. 이거 달려오는 거 러즈. 러즈가 뒷각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배치가? 그리고 아직 설치를 안 설치 못했어요. 잠시만요. 이러면 또 몰라요. 배치. 썬데이 쪽에 썬데이가 견제 중.
그리고 봤어요. 적 베이스라인 쪽에도 플라이가 오고 있었습니다. 설치해야 돼요. 설치.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지강타 이러면은 안쪽에 백사는 확인됐고요. 네,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없죠. 러즈. 러즈는 뒤쪽에서 대기 중. 근데 뒤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네, 안 나가야 돼요. 나가서 않습니다. 총길 하나 빼는 게 손해기 때문에 아껴줄 타이밍이 왔어요. 와, 네. 완벽해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잠시만 경사로에서? 경사로에서? 나오면 도야가 대기 중. 도야 대기 중. 도야? 예, 살짝 빠지면서 느낌 세하다, 느낌 세하다, 피해망상! 예! 오? 한 번 걸렸어요! 더. 연막 치는 게 걸렸어요! 자, 이거 나왔다! 이걸! 한참 치다가 피해망상이 주신 장막이에요. 아. 러지가 끊어냈으면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해본적 점령, 미인파가 대기 중.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가보는데요.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스크린까지만 먹어주고 네. 차라리 그쵸, A탑을 먹어주는 게 석갈이랑 그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자, 반대로 클라우드9은 그냥 해븐을 먹은 다음에 그렇죠. 사이트를 반으로 갈라서 또 나눠서 먹으면 됩니다. 어? 놓쳤어요? 일단 자칫 석가리는 못 봤어요. 자, 자 그리고 설치는 돼 있는 상태에서 무디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좀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각 좁혀놓는 거죠. 네. 사이트 안쪽에 볼 수 있는 각들을 다 지워놨어요. 근데 이거 러지랑 거리가 꽤 가까워요. 어제 총이 지금 보인 것 같거든요. 네, 자 나오면 야 무디가 그래도 이 와중에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더 쪽에 썬데이가 대기 중. 자 체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3대 3까지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적군이 한 명 남았어. 이미 해체하기 늦은 시간이고요. 네. 한번 꺾어 놨고요. 자 이대로 2점 차 리드로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양 팀 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어떤 플레이를 할지 알고 있어요. 야, 와! 아그네스가 배지를 잡아냈어요. 오퍼로 배지가 너무 한 곳을 오래 보다 보니까 네.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아닌가. 저 순간에 눈 감았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반응이 좀 빨랐어요. 늦었어요. 네. 네. 눈 깜빡이는 사이 들어왔어요. 반응이 좀 늦었죠. 지금 이게 지나가더라도 약화 상태가 범위 밖에 벗어나도 2초 동안 지속이기 때문에 무디 선수가 일단 예측으로 먼저 던져놓고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네. 자 일단 5대 4. 자 그런데 B7으로 올 것 같죠? 어 돌리나요? 일단 함정 깨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함정을 깨고 나서. 근데 지금 사이트 세팅 보니까 사이퍼와 제트까지 합류한 거 봐서는 A 탑 쪽을 먹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이 또 급할 게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 그리고 먼치킨도 꽤 돌아가고 있습니다. 뒤를 잡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또 지금 중앙 상단부에 뒷각을 잡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벤트를 봐야 돼요 이제는. 트레이저는 벤트 주시면 모르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신더가 트라이. 30초 남았습니다. 아웃이 됐고요. 3명 남아있는 아, 시나이 러지가 이겨버려요. 먼치킨까지 끝났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러지가 이런 변수를 차단하면 사실상 다른 변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갑자기 샷이 미쳐서 한 명이 막 4명을 잡고 이런 경우 말고는 자, 도야가 있었지만 결국에 무결점 플레이 뜨면서 바이퍼 얼마나 준비했을지 뒷각 지워놓고 일단 장막 송강 이쪽도 넣어줘야죠 이땐. 걸렸어요. 걸렸어. 자 근데 A사이트 흔들고 지금 B가 나요? 근데 앞에서 쇼트 기다리고 있었어. 신더 어? 복까지? 청소기 돌려요? 청소기 돌려요? 위치 확인? 장전하고 근데 이거 쇼트라서 유명치. 오, 자 충분해요. 할 거 다 했어요. 3명 남아있습니다. 스파이크까지 네. 다운. 아 이거는 청소기 때문에 잘하세요. 폭발봇. 아 위험했습니다 진짜. 오? 자 우리 먼치킨이 러즈를 끊어내면서 3대 3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 아 이거는 썬데이가 너무 방심했네요. 자 배치가 추가 킬 여기까지였습니다. 2대 2 스파이크 설치됐어요. 아그네스 설마라도 그렇죠. 와 이걸 피오 오 단 오 단 오 이걸 피솔로 지금은 조금 이해 조금 아쉬운 게 클라우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브리치와 제트가 한 몸처럼 이루어서 그렇죠. 이렇게 거리 벌리는 싸움에서는 바이안 상태에서의 크리잼스를 이기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자 이거 인파 트레이드가 됐고요. 자 이러면 인파가 뺏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 점 돌파해서 트레이드를 하거나 원탭 싸움을 해야지만 스펙터 총기를 하나씩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긴 거리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그네스가 먼치킨을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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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2대1 설치까지 가능하고요. 자, 무디의 체력은 많지 않습니다. 설치는 됐고요. 아, 설치하자마자 러즈가 끝냅니다. 인성 합격. 아, 근데 스티커도 고양이에요. 네, 참 착한 친구예요. 제가 원래 네.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여서. 네.
순식간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공격 루트에서 제트와 브리치가 너무 따로 놀았어요 지금. 네. 어 이거 너무 따로 들어갔는데요? 같이. 아 벤치가 잘렸습니다. 약간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급발진이라고 하죠? 네네. 저도 저렇게 해가지고 어제 8연패 했거든요? 저렇게 하니까 8연패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저는 항상 게임 MVP였습니다. 자, 해보세요. 네. 자, 무디가 들어가려고 각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명이 이제 원투 펀치다 보니까 같이 다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위치는 맞지 않았어요. 우클릭 한 방 위치예요. 네. 우클릭 한 방! 야! 이거 대박이! 처리가 됐습니다. 킹과 버키! 총기 뺏겼죠? 아... 이거는 야! 이 맛에 하거든요. 이게 우클릭 한 방이거든요. 네. 이게 너프를 당한 버키란 말인가? 깔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버키가 오퍼보다 좋다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한정 구간에서는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저런 이제 사각지대에서 각을 잡고 우클릭 각을 잡으면요. 네. 진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안 당해보셨죠? 욕이 절로 나와요. 근데 대회 때 당했다? 네. 아, 아. 멘탈적인 부분 쪽도 이제 헷갈려 좀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억장 무너집니다. 진짜로. 지뢰 쓰고 각 지우고 야 엘보 기억자 라인에 하나 지웠는데 반응 없다. 일단 정보 들어갔겠죠? 이 각을 지울 때 같이 아군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야, 두 명째. 멋지게. 위치 바꿔야죠. 그렇죠. 네. 내려와서 자 러즈가 마무리. 2대 1입니다. 카메라. 찰칵. 비교고요. 자 동시에서 네. 양각자 끄기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이게 두 발 날라갔으면 사실 진짜 원탭헤드 내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너프를 당했다 보니까 칼라버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사용하기 어려워요. 진짜 화나는 위치에만 딱 골라져 있네요. 야, 와! 원치킥! 신경절뚝까지! 감옥은 약간 실수. 체크하고? 이거 그러면은 나오면 바로 아~ 반응됐습니다만 썬데이가 끝냈습니다. 총기가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사실 사이버가 또 안쪽에 눌려 있었어요. 네. 그쵸, 먹으려면 신더의 데미 장식 대기 중 오지마거든요. 네. 쏩시다. 하지만 이미 이는 없었고 러즈가 그 와중에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배치가 여전히 칼날 폭풍을 좀 들고 있는데 혼자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는 어쩔 수 없었... 이야 이렇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지도포 반대로? 이기는 팀의 전지도포! 와! 아그네스! 이거는요 그냥 1킬이 아니고 거의 한 2, 3킬 한 것처럼 큰 킬이에요 이거 진짜. 가치가 자 이러면은 들어가기가 꽤 까다로워지는데요. 자 배치가 함께 들어갑니다만 아~ 아그네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오우 해단데. 더위치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30초 남았습니다. 와 원에이에요. 들어올 수 없어요. 네. 와. 자 세 명째 여기서 도야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5천원 값어치는 했어요. 그렇죠. 체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12점까지 따냅니다 크레이지 엠스터. 근데 네? 아직 진건 아닙니다 이번 판은. 자 또 전진사예요. 와 영 위험했어요. 진짜. 이번엔 잡아내지 못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사이퍼 A 사이트까지 들어간 거 아닌가요? 먼치퀸 슈퍼 번수예요 지금. 어? 어? 이걸? 어? 거의 뭐 약간 암살 게임 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네. 탕탕 맞춰야 돼요. 자 지금 사이퍼? 그렇죠! 와! 잡았습니다. 잡고 바로 뺍니다. 근데 이거 아직 A 해븐에 한 명 더 있다는 정보도 못 얻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벤트 들어오다가 이거 몰라요? 네. 그쵸 자, 몰라요 이거요. 인파가 대기 중이었죠. 도야 대 인파. 아! 더블 킬. 자 이러면 사이퍼가 좀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먼치 킬 여기서 끝났습니다. 러지가 마무리. 어우 롤러버터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요. 잡아야 돼요. 위치가 어디? 와, 여기 있어요. 야, 로즈 센스 위치 봤어요. 와! 로즈 센스! 트라이까지 잡아냈습니다. 혼자 남아 있어요. 벤치! 위쪽에 나오면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 32강 경기에서 크레이지 햄스터가 10